안녕하세요, 전세트입니다. 오늘은 지팡이로 먹을게요. 자,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, 네, 자, 이거 가야겠는데. 아, 모르겠다. 나는 3연속 혁신가야. 나는 뭐야, 난 모르겠다. 레벨업 쳐놓자. 요들 받으려고 했는데 요들이 안 나왔네요. 이 산드라 팔자. 아, 잠깐만. 오케이, 팔렸다. 아, 잠깐만, 안 팔렸는데? 이자 받으면은 6원 받아야 되는데? 아니, 10원을 됐잖아. 턴 넘어오기 전에 10원이 됐잖아. 왜 돈을 안 주는 거야? 턴 넘어오기 전에 10원이 된 걸 봤는데 이자를 못 받았어요. 이러면은 리산드라 왜 팔았어? 그냥 들고 가지, 그쵸? 라이엇 느려? 아니, 안 느렸어. 심지어, 아니, 아니, 너 말고 요들을 달라고. 너 말고 이거 그냥 팔자. 돈 너무 묶인다. 저 팔자. 그냥 안 해야겠다. 맙소사. 다음 턴에 레벨업 해야겠다. 어차피 연패 중이니까 3-2에 깔끔하게 칠게요. 6레벨. 1호는 마스터야. 근데 손이 안 따라줘. 티어덱 딱 한 판 하고 영상 올리고 안 하거든요, 티어덱을. 손이 안 따라줘. 1호는 아는데, 알고는 있는데 숙련도가 딸려. 뭐야, 왜 이겼어? 아, 저 왜 이래 이거 자린 또. 왜 해서 오코 삼성이요? 아, 저번에 그 생각하고 갔었는데, 아니 다들 너무 잘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 대회에서 그 4코 삼성이나 5코 삼성 뛰면은 어? 추가 상금이 있었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4코 삼성 5코 삼성 딱 이렇게 어? 서로 띄우는 그런 분위기인 줄 알고 대회 갔는데 세 판 동안 아무도 4코 삼성조차도 못 띄웠어. 제이스 좋냐 좋지 않을까? 제이스 좋냐나 영혼의 영상 좋을 것 같은데. 둘 중에 그래도 영혼의 영상이 무난하긴 하거든요. 그냥 이걸로 가자. 이거는 약간 홍대병. 괜히 뭔가 더 잘해 보이고 싶어서 홍대병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블리츠의 로켓 주먹 주면 어떻게 되냐. 이거 개웃길 것 같은데? 왠지 개웃길 것 같은데? 블리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로켓 펀치 준 블리츠 주면은 여기 있는 구석에 있는 두 마리 끝나? 제일 멀리 있는 애 두 마리 같이 끌어버리나? 여기는 럭스 덱 가네요, 비전 마법사. 근데 왜 경호되지? 야, 이거 설마 그거냐? 갈리오? 너무 급발진이겠지, 레벨업 치면은? 나 이거 레벨업 쳐가지고 진한테 저거 주고 싶은데. 아, 이즈리얼이 없구나. 아, 이즈리얼이 한 마리가 없네? 아, 졌다. 아니, 이게 이거 타겟팅 버그 있어서 이거, 아니 룰루를 때리고 있다가 타릭을 왜 때리냐고. 이거 타겟팅 버그 있어가지고 룰루 때렸으면 이거 하나라도 더 잡았을 거 아니야, 그쵸? 아니 왜 타릭을 때리냐고. 룰루 잘 때리고 있다가. 아, 저 타겟팅 보고 있어가지고 한 번만 더 지자. 아니 템이 왜 이래. 야, 아, 이거 하이머딘 거. 아씨, 너무 세다. 이거 돈 좀 써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여기서. 아, 이거 럭키 제이스 어떻게 안 주나? 럭키 제이스 안 주나? 일단 진 2성을 띄워야 8레벨 갈 수 있거든요? 진 2성은 띄워야 돼, 일단. 그래야 8레벨 갈 수가 있어. 안 뜨네. 이게, 아, 가고일이 진짜 별론데, 혁신가는. 이게, 가고일은, 그, 비전 마법사 원탱 백스덱, 그거 할 때 가고일이 효율이 좋은 거지. 이거, 가고일은 별론데. 아니면은, 가고일을 그냥 만들고 제이스 원탱을 놓을까? 영상, 영혼의 영상이나. 아, 근데 7억신가라서 또 그렇기는 싫은데.
제가 맞아줘야 되는데 저 그 누구냐 걔 용이 맞아서 만화를 채워야 되는데 아니 이거 다리우스 왜 센 거야 이거? 보건 무대 다리우스 이거 왜 센 거죠? 야 진 이성 좀 줘봐 아 오리안 한번 가르자 경호대를 못 쓸 것 같은데 이것도 안 쓰고 우리 하나도 빠지거든요 어차피 나 이거 혁신가 심장 있어서 치력신가 가야 돼 아 제발 야 얘 이거 제이스 먹으러 아 안 돼 대갔네 게임 진 이성 띄우고 팔랩 가자 진 아이 개같은 게임 진짜 아니 아무도 안 쓰는데 안 나와 나는 왜 근데 4-6 증강체에서 혁신가 두 개짜리 혁신가의 영혼이 나와버리는 거지 혁신가의 영혼이 여기서 딱 나오면서 그냥 바로 치력신가 제이스가 없이 치력신가가 돼버리는 거지 오케이 알았다 그냥 진 이성 붙이고 여기서 덱 강화라는 소리였네 알았다 빨리 줘 줘 개같네 진짜 게임 이거는 시계 태엽을 먹는 게 별로거든요 왜냐 어차피 얘가 빠질 거거든 치력신가에다가 진의 잔나 넣는 게 끝이에요 조합이 그게 8렙 조합 끝이야 시계 태엽은 아니고 근데 강화술사도 자리가 그렇게 많이 없어 이거 약점이 날 것 같은데 나는 어차피 치력신가 이게 혁신가에 심장이 있어서 치력신가를 가야 돼요 저는 방어무시도 있어요 방어무시 저 라위가 없거든요 진이 이분 대깨혁인가요 아니 혁신가에 심장이 1스테이지에 나오는데 어떡해 이겼죠 진 이성을 띄웠기 때문에 이긴 거지 진 이성 안 띄우고 왔으면 이거 두 판 지고 나 지금 피 한 30 정도 됐어 25, 30 정도 됐어 여기 있었어요 저 지금 끝이네 원래 여기서 레벨업 치는 게 정석인데 아 나 딩거도 없구나 참 자 일단은 셉니다 그쵸? 일단은 세고 오케이 아 딩거 내가 걸렀다고요? 아니 딩거 당연히 여기 있는 줄 알았지 초밥에서 제이스를 먹어야겠는데? 초밥 제이스 아니면은 답이 없는데? 아 나 이거 럭스 진짜 너무 싫어 럭스 너무 싫어 뭐야 럭스 너무 좋아 제이스 안 나왔네 정선 가야겠는데요 진한테 아니 그걸로 9렙 갈 생각했으면 어차피 1등이었음인데 아니 그건 맞는데 아니 남들은 다 뽑더라고 8레벨에 왜 나만 못 뽑아 아니 얘도 8레벨이잖아 아니 제이스 6마리잖아 잠깐만 아니 얘는 8레벨에 제이스가 6마리가 있어 아 저거 그거구나 품격 있는 쇼핑이네 아 진짜 개같은 게임이 아닐 수가 없네요 진짜 나 이거 9렙 가도 제이스 못 찾겠는데 그러면 나 9렙 가도 제이스 못 찾겠는걸? 이런 개같은 게임이 다 있지 진짜? 아니 아씨 잠깐만요 저 월클 판단 갈리오 아야 아야 갈리오 이성을 못 띄워 월클병 나올 뻔했어요 방금 개소리죠 어우 침장 뽑아왔네 아니 여기가 제이스가 지금 제이스 앞라인 뒷라인 두 마리 쓰네 어 너 오리아나 컷 너 죽었어 어 너 죽었어 어디 그냥 건방지게 제이스를 모아 컷 너 죽었어 나가 아 아니 피가 2가 남았는데 이게 왜 안 죽어 그냥 죽은 걸로 쳐줘 그냥 나는 딱댐으로 잘만 죽이더만 왜 얘네는 피를 2를 남겨주는 거야 아 나 서풍 이거 나 싫은데 서풍 저는 서풍이 싫은 이유 배치 보기 귀찮거든요 서풍으로 뭘 띄워야 될지 그리고 카운팅 해야 돼가지고 누구 만나야 될지 아이 개귀찮은데 서풍 왜 줘 이걸 백스를 띄워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여기 만날 것 같더라 백스 띄우고 근데 클론으로 만나버렸네 여기를 여기가 일단 죽어야 돼 제이스 쓰는 애 야 나 빅토르 스킬 쓰지마 멈춰 뭐야 빅토르 스킬 안 썼는데 죽었네 뭐야 빅토르 스킬 왜 안 썼죠? 이거
쓴 건데 안 보인 건가? 버그로? 그러니까 데미지 다 들어왔죠, 그쵸? 그냥 안 보인 것 같아. 난 너만 띄운다. 난 너만 죽인다, 너. 난 너만 죽일 거야. 아, 여기 또 만났네? 또 만났네? 괜찮아. 오, 신지, 와, 신지도 우리 하나 나이스. 아, 근데 유미, 빅토르 안 나이스. 야, 루난이잖아, 루난. 빅토르 끊어봐. 스킬, 아, 스킬 또, 어, 씹혔다. 이겼다. 오케이. 너 죽었어, 너 나가. 제이스 들고 있는 애들 죽었다. 너 죽었어, 나가. 컷! 들어가시고요, 컷! 제이스도 죽었어, 오케이. 나 구랩 간다. 구랩 가서 제이스 찾는다. 아, 나 하이머딩거도 찾아야지, 참. 아이, 모르겠다. 하이머딩거 줘. 네. 옮겼네, 여기 썼는데. 하지만, 빅토르 사망, 컷. 이제 죽었죠? 컷! 끝! 들어가시고요, 에? 치력 신가를 안 띄워도 이길 수가 있다, 이렇게. 컷! 어, 너 죽었어, 이제, 어? 너 3초 뒤 사망, 컷! 들어가시고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운이 없는 덱을 알아봤습니다. 네, 운이 없는 덱 알아봤어요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